이번 시간에는 또 뭘 해볼 거냐면요. 예.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 선언, 사용하는 부분. 요거를 또 다시 분리된 파일로 쪼개야겠죠. 자, 저는 요걸, main.php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의 아래쪽에다가 놓겠습니다. 이게 main.php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사용하는 코드를 컷해서 얘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main.php죠. 자, 에러가 띡 뜹니다. 그리고 에러가 뜰 때 여기 greeting en.hi.php라고 뜨는데 요거는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php는 여기 있는 hi-e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킬 때 여기 있는 정보를 참고해서 이 정보를 이 패스의 값에 넣어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php가 오토로드의 패스 인자로 패스 매개변수로 값을 준 것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값을 잘 조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를 php가 require once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잘 보니까 이렇게 namespace 명까지도 패스 값으로 전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그리고 hi.php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greeting en greeting ko라는 두 개의 네임스페이스가 하나의 파일 안에 공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저걸 쪼개서 우리가 파일로 분할을 해봅시다. 자, 저는 일단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폴더의 이름은 뭘로 할까요? greeting 그리고 en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reeting이라는 폴더 밑에 en이라고 하는 폴더가 또 생겼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new 폴더, 새로운 폴더를 만들게요. ko라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hi.php라는 파일을 일단은 en으로 저는 옮겼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복사해서 위치를 ko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엔터를 쳤더니 이렇게 en과 ko가 둘 다 hi.php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저는 en에 있는 hi.php에 불필요한 코드를 지워버렸고 hi.php에 불필요한 코드인 영어로 인사하는 코드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보니까 얘를 실행했을 때 php가 namespace의 구분자인 역슬래시를 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Mac OS고 Mac에서 디렉토리와 디렉토리를 구분할 때는 역슬래시가 아니라 슬래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아마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지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테스트를 안 해봐서 확신이 없네요. 자, 여기 있는 패스의 값을 저는 패스의 값에서 역슬래시로 들어온 값이 있으면 그것을 슬래시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경로가 돼버리겠죠. 자, 그래서 php에 있는 함수 중에 str, string replac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string replace의 첫 번째 자리는 뭐가 들어가나요? 까먹어서 확인해 봐야죠. replace를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search, 두 번째는 replace, 세 번째는 subject가 들어갑니다. search는 우리가 찾는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역슬래시를 하는데 역슬래시를 한 번만 하면 뒤에 있는 따옴표가 escaping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역슬래시를 두 번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역슬래시가 등장하면 걔를 저는 슬래시로 바꾸겠다.
어디에서? 패스에서. 즉, 패스 변수에 담겨있는 값 중에 역슬래시가 들어오게 되면 슬래시로 바꾸겠다. 그 결과를 리턴하니까 패스의 값이 바뀌겠죠. 자, 그럼 저는 이 상태에서 리로드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역슬래시가 슬래시로 바뀌면 잘 된 거겠죠? 해볼게요. 자, 해보니까 잘 됐어요. 좀 지저분하니까 에코로 바꾸겠습니다. 에코 말고 프린트.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패스로 들어온 역슬래시를 슬래시로 바꿨기 때문에 경로가 이렇게 그리팅 밑에 있는 em 밑에 있는 height.php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팅 밑에 있는 em 밑에 있는 height.php로 잘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덕분에 적당한 경로가 require once의 패스 값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는 여기 있는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면서 생성자가 실행되고 그 안에 있는 hi와 안녕이 잘 무사히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좀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 오토로드 이 부분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여러분이 직접 이름을 정하지 않고 어차피 얘는 함수 이름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 대신 함수를 직접 전달해 주면 됩니다. 요걸 지우고 요거를 컷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함수의 이름만 없애버려요. 그러면 똑같이 잘 동작하게 됩니다. 아까는 함수가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함수가 이름이 없어졌죠. 이런 걸 익명 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자로 전달돼서 언젠가 호출될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저런 함수를 우리가 나중에 호출된다라는 뜻에서 callback 함수라고 부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예. 모르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여러분은 여기만 튜닝해서 쓰면 된다라는 걸 아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고 이것도 요거를 그리고 그 다음엔 autoload.autoload에다가 밑에다가 autoload.au.php라고 하죠. al로 할까요? al autoload 아이 그냥 다 씁시다. autoload.php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코드를 그대로 컷해서 autoload.php에다가 넣습니다. 저걸 include 할 거예요. 그리고 require once 해서 autoload.php를 하면은 이제 이 main.php에서는 똑같이 동작하지만 autoload에 대한 파일을 바깥쪽으로 뺐기 때문에 여러분이 main.php가 아니라 뭐 index.php를 만들어서 쓸 때도 여러분은 이 autoload라고 하는 저 클래스, 저 autoloader만 이렇게 require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new greeting 밑에 있는 em 밑에 있는 hi 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다음에 index.php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우리가 할 때마다 require once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autoloading 또 namespace라는 주제를 살펴봤는데 이 현대적인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namespace라는 것과 autoloading이라는 것은 중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autoloading이나 namespace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직접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심지어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을 autoloading하고 namespace를 사용해서 그걸 묶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잘 모르셔도 괜찮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제
이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상급이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게 돼야 됩니다. 언젠가 처음부터는 아니래도 괜찮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